이번 시간은 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용적결함의 종류 보도록 합니다. 자, 용적결함의 종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적결함의 종류에서 먼저 보시면 자, 언더컷 개념이 나오죠. 자, 언더컷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언더컷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이제 보통 이겁니다. 가대 전류에서 전류가 너무 센 거예요. 높은 전류에서 이제 아크 용접을 이제 전기의 아크 방전을 위해 방전의 그 열로 인해서 용접하는 게 아크 용접이죠. 아크 용접을 할 때 이 부분이 녹는 거예요. 가장자리 열로 가대 전류로 인해서 녹아버려. 녹으면서 제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빈틈으로 남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빈틈으로 남는 거, 이것이 언더컷입니다. 그래서 언더컷은 가대 전류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류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니면 운봉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므로서 운봉 가대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언더컷 개념이 됩니다. 언더컷입니다.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7번에 보시면 용이 부족 현상하고 자, 용이 부족 현상은 용이 부족 현상하고 혼돈이 없도록 하십시오. 용이 부족은 이것이 용이 부족 현상이죠. 자, 이제 맞댄 용접을 이렇게 그루브 용접을 했습니다. 맞대기 용접을 했습니다. 자, 용접을 했을 때 여기는 제대로 채워진 거예요. 위에는 제대로 채워졌는데 자, 이 밑부분에 덜 채워진 거예요. 이 아랫부분에 이 부분이 공고로 빈틈으로 남는 게 용이 부족 현상이야. 자, 이것이 이제 이거죠. 낮은 전류로 생기는 겁니다. 전류가 낮은 전류로 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죠. 홈의 각도가 협소한 거예요. 홈의 각도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이 용이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제가 나오죠. 슬래그 스킵. 뭐 슬래그는 자 찌꺼기죠. 뭐 또 해분이라고도 하고 해분 이런 찌꺼기 이런 것이 스킴으로 생기는 것이 슬래그 스킴이고 그 다음에 블루홀은 일반적으로 저것이 되죠. 이제 방출할 가스가 남아서 이제 생기는 거죠. 용접 내부에 방출할 가스가 남아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제 방출할 가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로홀을 공기 구멍이라고 하죠. 공기 구멍 또는 기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공. 이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자 여기 보시면 자 4번에 블로홀 개념이고 그다음에 오버랩은 이게 4번이군요. 3번 맞구나. 3번. 4번이 이제 오버랩이고 오버랩은 겹쳐지는 거죠. 오버랩 개념 겹쳐지는 현상. 용접이 겹쳐지는 거죠. 자, 오버랩도 이제 이것도 겹쳐지는 현상. 이것도 낮은 전류로 생기는 거죠. 낮은 전류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게 오버랩입니다. 자, 그리고 피트가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5번의 피트. 자, 피트는 우리가 이 가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블로홀이 부상하면서 표면에서 터져가지고 구멍이 생기게 굳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죠.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을 피트라고 합니다. 피트. 그리고 6번에 보면 PCI가 나오죠.
PCI는, 자, 보통, 자, 이것이죠. 블록홀이 여러 개가 겹쳐지는데, 이때, 슬래그, 이, 해분하고 같이 섞여서 생기는 거예요. 슬래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름 2, 3미로 이제 커졌는데, 이것이 이제, 슬래그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이게 생긴 모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긴 겁니다. 생선 눈알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그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은 이 슬래그가 하고, 뭐하고 같이 섞였다? 저거하고, 블로우라고 여러 개 겹쳐지면서 섞인 거예요. 이것이 PCI입니다. 그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하고, 이 생긴 모양을 은색의 둥근 원점처럼 생기거든. 그래서 줄여서 은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8번에 크레이트 개념이 나오죠. 자, 크레이트는 용접 길이의 끝부분이 어목하게 파진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을 하는데, 보통 비드, 용접층을 비드라고 해요.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움푹 패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크레이트인데, 이제 이 크레이트는 비드의 끝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에요. 용접 길이가 오목하게 또는 비드의 끝 오목하게 파진 결함이 크레이트인데, 크레이트를 방작해서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에 여기에다 엔드 탭이란 보조 강판을 대주는 거죠. 보조 강판을 설치함으로써 크레이트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면 기억하시고. 그래서 1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엔드 탭이 나옵니다. 용접시 임시로 되어서 용착금속이 우리가 채워지도록 하는 보조 강판이 엔드 탭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터는 용접 중에 튀어나가는 물질들이 슬래그나 금속 입자를 스페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방작해서 한 부재에 설치하는 홈을 우리가 스켈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념하고 헷갈리면 그루브, 맞대기 용접 그루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용착금속을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접에서 용착금속을 두 부재 사이 용착 채우는 홈이 그루브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용접선의 교차를 방작해서 설치한 것이 자 바로 이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이 부분을 모살 용접을 한다는 게 여기 이렇게 모살 용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다 계속 이 부재가 쭉 가는데 여기 중간에 다른 부재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다른 부재를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 용접선이 이제 교차를 방지해서 여기에다 미리 홈을 설치하는 거예요. 홈을 이렇게 설치하면 이 용접이 연속성을 가지고 쭉 지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홈입니다. 이 홈을 이것을 스켈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드는 용접층입니다. 용접층을 간단히 비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루브는 두 부재 사이 용착금속을 채우는 홈이 그루브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용접봉의 피복제 역하는 분말상 재료를 플럭스라고 하죠. 플럭스는 자 용접봉의 플럭스 개념은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하는 분말상 재료를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접 시공상 일반 사항에 대해서 뭐 공통사항적인 점이죠. 뭐 여기는 뭐 시방서 다룰 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는 파트가 간혹가다 이제 공부해야 될 때가 적습니다. 앞으로 준비할 것은 나왔던 건데 또 나올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7번에 보시면 아크 용접할 때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바깥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외유가 아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10번에 보면 맞대기 용접이 나옵니다. 자,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자, 판두께 10% 보강술 부진해. 그래서, 자, 요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판두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해야 된다는 점. 그 10%를 아마 장난칠 거예요. 그래서 10%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2번은 출제됐는데도 한 번 더 보십시오. 부재의 위험은 용접과 볼트는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용을 할 경우 있죠. 불가피하게 할 때는 용접을 한 후에 볼트 조이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자,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합에서 가장 강한 접합은 용접이죠. 용접이 제일 강한 거고요. 용접 접합이 있고, 그리고, 고장력 또는 고력 볼트라고 하죠. 고장력 볼트 접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하고 동격인 리벳 접합이 있고요. 일반 볼트 접합이 가장 약합니다. 일반 볼트 접합이 제일 약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같이 병용하면 가장 강한 것이 다 분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장력 볼트하고 리벳 접합은 동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병용했을 때는 각각 분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접하고 고장력 볼트를 접합하면 용접 접합이 다 분담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을 했을 때는 예외예요. 원칙은 용접 후에 볼트 조아라겠죠. 그런데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용접을 했을 때 이때는 예외입니다. 그럴 때는 각각 분담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용접부 비파괴 검사, 유관 검사도 비파괴 검사에 속하겠죠. 그럼 파괴하지 않고. 그런데 이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 대표적인 네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종류를 알아두세요. 초음파 탐상법 개념이 있고요. 초음파 탐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죠. 방사선 투과법이 있고, 방사선 투과법. 그리고 자기 분말 탐상법을 줄여서 자분 탐상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자분 탐상법. 그리고 침투 탐상법에서, 총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탐상이 들어가, 명심하세요. 탐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지금이네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법이죠. 그리고 방사선만 투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초음파나 방사선 내부 결함에 주로 사용해. 내부 결함 발견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자분 탐상법하고 자 이 침투 탐상법이 표면 결함입니다. 표면 결함 발견에 주로 사용하죠. 요거는 표면 결함 발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분 탐상과 침투 탐상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탐상법 장비가 소형이에요. 장비가 소형인 것은 바로 초음파 탐상법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소형이면 기동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자, 이 자분 탐상법이 이게 장비가 대형이에요. 장비가 대형인 것은 바로 자분 탐상법이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두꺼운 부재는 어려워요. 이거는 두꺼운 부재는 어렵습니다. 두꺼운 부재는 안 돼요. 그 반면에 이 방사선 투과법이 이 두꺼운 부재, 두꺼운 부재도 되는 것이 얘입니다. 방사선 투과법적인 측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류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종류적인 측면을 꼭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도장 및 도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도장의 배합 비율은 무조건 질량대예요. 자, 뭐 여기에서든 아니면
뭐 도장 공사에서도 무조건 질량비가 됩니다. 질량비.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자, 건조 시간이 도막 양생 시간입니다. 온도 20도씨 정도, 습도 70, 자, 5%에서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 도막 양생 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번에 도장의 표준량 나오죠? 도장의 표준량은 명심할 것이 단위 면적에 도장한 도장 재료는 단위 면적입니다. 자, 왜인가? 도장은 부피로 칠하는 게 아니고 표면에 면적에 칠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이지 단위 용적이 아니다. 이 측면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된다. 우리도 여기 하죠. 뭐 부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가연성 도료 보관 장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기상에서는 저온시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온 기준이 5도씨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온은 43도씨 이상을 고온이라 칭해요. 그래서 저온 고온시, 자, 5도씨 미만이거나 43도씨 이상이거나, 그리고 다섯 기준이 기본은 85%가 되겠죠. 85% 초과할 때. 근데 무기질 아연말 도료 이거 나오면 이때는 90%가 됩니다. 이럴 때 도장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도장하지 않은 부분. 자, 특히 이겁니다. 도금된 표면이나 스테인리스 강 이런 데는 녹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이나 라벨 이런 데는 도장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기차 밖에 도장하지 않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에서 보시면 형광보. 형광보는 H형광이나 I형광을 보로 활용하는 게 형광보가 되죠. 그러면 형광보는 단일보라고 되죠. 그래서 보통 뭐 그래서 시험은 H형광 가지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통 형광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H형광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바로 프렌지가 되고요. 프렌지 개념이고, 그리고 수직재가 웨버라켓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렌지가 있고요. 프렌지가 두 개요. 힘을 받으면 하나가 인장, 하나가 압축력을 받게 되면, 자, 프렌지가 있습니다. 프렌지. 프렌지는 힘 모멘트에 저항하죠. 힘에 저항합니다. 힘 모멘트에 저항을 프렌지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재가 웨버가 됩니다. 웨버. 자, 이 수직재가 있죠. 웨버. 자, 이것을 웨버라 하고 이 수직재가 웨버입니다. 웨버. 자, 웨버는 우리가 얘가 전단력에 저항을 해줘. 전단력 분담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전단력 저항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전단력이 크게 되면 외부가 자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되어주는 거예요. 자, 수직으로 돼가지고 양쪽이 다 돼야 돼. 한쪽만 되면 안 돼. 우리도 보정석 한쪽에 되면 한쪽이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양쪽에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티프너가 됩니다. 그래서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이죠.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스티프너를 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스티프너가 결국 외부의 자굴이 외부가 전단력에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스티프너는 전단력 보강상 대주는 거예요. 전단력 보강 목적으로 대어주는 게 스티프너가 됩니다. 자, 그런데 힘 모멘트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얘가 축 처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프렌지 위에다가 더 띄워주는 판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판보나 똑같이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하는 커버 플레이트라고 칭하는 거예요. 커버 플레이트. 자, 커버 플레이트는 우리가 덧판이죠. 더 띄워주는 판이다 이거예요. 덧판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 플레이트는 프렌지 힘 보강,
보통 옷에서 뽕 넣는 게 커브 플레이트다 보시면 돼요. 뽕은 전체적으로 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즈 힘 보강이에요. 힘 모멘트. 프렌즈 힘 모멘트 줄여서 그냥 힘 보강이라 하는 게 힘 모멘트. 힘 보강을 위해서 덧대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 덧판이 돼요. 그러면 이때 최대는 4장 이하로 해야 돼요. 커브 플레이트는 최대 4장 이하로 하면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최대 4장 이하로 하면서 단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보통 저 70% 이하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보의 경우는 플레이트 그 다음이니까 쉽게 덧대어주는 판이다 이게. 그래서 판보는 플레이트 판 가지고 볼을 조립 용접이나 조립해서 만든다. 그럼 교란과 같은데 힘이 너무 커지잖아요. 힘이. 그래서 여기는 후판을 갖다가 이제 프렌지 플레이트하고 외부 플레이트를 갖다 대가지고 용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용접이나 아니면 형광을 대가지고 고장력 볼트나 2배접합 만든 거. 옛날에 2배소로 했고요. 한강철근 2배접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판보 플레이트 거드가 되는 겁니다. 플레이트 거드. 간단히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용어 정리에서 스티퍼너는 아까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덧대어주는 것이 우리가 스티퍼너였습니다.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는 자, 이것을 이제 강판을 골 모양으로 접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바닥판의 거푸집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데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개념은 우리가 정리해 두실 것이 이제 골 모양의 홈을 가진 강판 재료가 데크 플레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골 모양을 가진 강판이에요. 그럼 이것을 내두고 여기다 철근 배근에 콘크리트 탓을 하면 바닥판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슬래버 이제 바닥판 되는데 이때 이것이 데크 플레이트가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닥판에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있음으로써 이제 거푸집 역할도 했지만 좋은 점은 이거죠. 얘가 거푸집이라는 거 별도로 거푸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생겨 슬래브의 강성도 증가되는 거예요. 접어주니까 강성도 증가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데크 플레이트는 자, 이 거푸집용으로 설계가 됐느냐? 거푸집용이야. 구조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용은 데크 플레이트 힘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거고, 단순히 거푸집은 거푸집 용도로 설계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내하 피복을 안 해도 돼요. 내하 피복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고요. 그 반면에 구조용일 때는 데크 플레이트 힘을 받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하 피복을 해줘야 돼요. 구조용일 때. 구조용으로 설계가 되면 이때는 내하 피복이 필요한 거예요. 대급을 힘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힘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피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텀버클은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가 텀버클이에요. 텀버클. 그래서 이제 텀버클 개념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이렇게 놨고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와이어 같은이죠. 딸대볼트 이런 것을 이렇게 나사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쪼고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면 움직이면 쪼아지다 당겨지다 하는 게 이것이 텀버클이다.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어커넥터 전단 연결제 합성부하고 관련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바닥판이야. 슬래버입니다. 슬래버가 있는데 자 바닥판 슬래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가 철골 구조의 자 프렌지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철골 구조의 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래 보가 있으면 보는 기둥하고 보의 접합은 용접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여 보가. 그런데 슬래버가 진동이 움직이면
슬래브가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철물을 쓴 거예요. 이게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볼트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 철물을 써줘야 되거든요. 연결 철물을. 그래서 이것을 시어 커넥터 연결 철물인데 전단력을 받는다고 해서 시어 커넥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단 연결제예요. 전단 연결제. 그러면 철골보의 프렌즈하고 바닥판을 연결해 준 철물이 시어 커넥터예요. 그런데 왜 시어 커넥터라 칭하는가 하면, 자, 얘가 슬래버가 움직이면 이 철물이 수평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을 전단력을 받는 연결처럼 해서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라고 칭해요. 그럼 이거는 보통 뭐로 많이 시어 커넥터 사용되냐면 이 스터트 볼트로 거의 대부분 많이 써요. 볼트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딱 해놔서 여기 콘크리트 치면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보하고 슬래브하고 일체적 거동이 그래서 합성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해놨죠? 공구의 슬래브하고 철구부의 전단 연결줄 연결해서 외력에 대한 구조체의 거동, 거동은 움직입니다. 일체화시킨 구조가 합성보입니다. 두 개를 합성시켰다. 이게 보하고 슬래브를. 그래서 합성보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어 커넥터는 합성보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합성보 하면 시어 커넥터 이것이 좀 기억하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놔두고 그 다음에 자 6번에 보면 허니컴 뭐 허니컴을 쓰는 분도 있고 콤을 쓰는 분도 있어요. 컴 이거는 뭐 재량상입니다. 허니콤보. 자, 그래서 허니콤보는 자, 외부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외부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니콤보는 설비 배관이나 이런 닦터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가기 쉽게 처리해 준 보가 허니콤. 그래서 얘는 명심하세요.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야. 프렌즈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다.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란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비 배관에 유리한 보가 허니콤보예요. 그래서 얘는 설비 배관에 유리한 거죠. 유리한 보고 그렇다 보니까 얘는 특징이 층높이 층고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층높이. 자, 이 층높이를 층고라고도 하죠. 줄일 수 있는 보가 허니콤보적인 측면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죠. 하이브리드 개념은 뭐 보, 빔 개념이죠. 빔은 자, 명심하실 것이 얘는 자, 두 가지 재료를 써야 돼요. 그 하이브리드 카도 두 가지가 써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것을 용접해서 만드는 거예요. 용접해서 H형광을 만드는 건데, 자, 상하의 낭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프렌즈는 고강도 강제를 쓰는 거예요. 프렌즈의 상하는 고강도 강제를 쓰고요. 그리고, 자, 이 외부를 갖다가 일반 강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일반 강제를 쓴 거예요. 이것을 뭐 저강도 강제라고도 하고요. 써서 여기를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용접 H형광이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주는 부분이 주각 부분이죠. 그래서 주각 부분은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기초판하고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앵커 볼트 플레이트하고 앵커 볼트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된다. 앵커 볼트. 그래서 앵커 볼트는 기초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해 놓은 볼트가 앵커 볼트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 주차장 기억하라 했어요. 주차장. 그래서 기초 콘크리트 베이스 플레이트를 연결해 주는 볼트죠. 철물입니다. 이게 앵커 볼트예요. 그래서 신호등 밑에 볼트 나와 있죠. 걔가
밑에 공에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을 조립하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까? 그래서 그 앵커볼트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죠. 기초 콘크리트 때 미리 매입해 놓은 볼트예요. 볼트가 앵커 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니아 피복 개념이 나옵니다. 자, 니아 피복이라는 것은 이거죠. 강제는 고열에 취약해요. 자,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에 도달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 인장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재 고열에 취약하니까 이걸 하재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니아 피복을 해주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니아 피복의 공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도장공법이 있고 습식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근식공법, 합성공법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습식공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페이지 154페이지 보면 습식공법이 거기 있죠. 뿜칠공법이 있고 타설공법, 미장공법, 조적공법에서 네 개가 나오죠. 네 개. 그래서 이제 정해요. 보통 네 개가 되면 시험에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하고 습식공법이 네 가지다. 근데 이제 뿜칠공법은 뿜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부재 이런데 복잡부의 시공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뿜다 보면요. 재료의 손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단점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막 두께, 이게 피복 두께 있죠? 내 앞에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는 것이 뿜칠공법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미장공법은 바른 거죠? 그럼, 자, 이 철골에다가 메탈 나서 딱 설치해놓고 잘 부착하기 위해서 이 단열 모르타로 바르는 게 이것이 대표적인 미장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장공법. 정리를 해서. 그래서, 자, 그게 습식공법의 네 가지가 있다. 뿜칠, 타설, 미장, 조적공법. 이것이 습식공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서 조금 주의할 것은 거기 5번이 나옵니다. 상대 습도가 70% 초과했을 때는 조건에서는 내하 피복제 내부에 있는 강제가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 70%가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세요. 그럼 보통 도장 작업 이런 거 중지할 때 기본 베이스 퍼센트는 85%죠, 습도가. 그때 어떤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습도는 85% 거의 많이 가요, 대부분. 특별한 조건일 때 90%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습도가 85%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 이거는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식이 우리되니까 지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기준이 70%고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측면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 뭐 철골 구조 파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적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